금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가 랜선 합주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은 금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 연주회 랜선 합주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앞서 지난 12월 31일과 1월 7일 금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금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 연주회 랜선 합주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원 전원이 각 가정에서 촬영한 연주 영상을 모아 하나의 합주곡 영상으로 편집해 선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재단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온 금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열정을 관광객들에게 전하고자 이번 랜선 합주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단원 한명한 명의 연주 영상을 모아 정밀한 편집을 거쳐 하나의 완성곡으로 제작하는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랜선 합주 공연으로 완성된 곡은 카르멘 모음곡 1번, 엘가 협주곡, 드보르자 교향곡 제9번 마단조 신세계로부터 등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졸업단원인 편단비 학생이 참여해 엘가의 첼로 협주곡을 연주하여 특별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공연 영상은 기간 제한 없이 금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는 2012년 창단해 올해로 8년차를 맞이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총 41명의 학생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용진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단원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매주 2회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며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코로나19로 단원들의 실력을 직접 선보이지는 못했지만 랜선 합주 공연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단원들의 열정이 주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 소리 TV 임채환 기자였습니다.